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디파가 지난 2년 동안 각 파트, 뭐 립스틱, 색조, 선크림, 스킨케어 베이스의 파트별 연구원과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죠. 자문단을 또 가을에 만들어서 피부, 치과, 가정의학과, 그리고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화장품 성분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 피부덤덤의 김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압구정에 있는 DNA 피부과에서 진료 중입니다. 오늘은 디렉터파이님과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네. 화장품 성분 보는 기준? 저희 피부과 쪽에서 봤을 때는 성분에서 좀 위험한 게 적을수록 저희는 좋은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추출물 같은 거를 잔뜩 넣어가지고 뭔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화장품들은 각 성분에 효과를 낸다기보다는 오히려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같은 부작용을 낼수 있을 것 같아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레아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장점, 단점 다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뭐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단백질에 있는 나이트로겐 성분, 이게 들어오는 거고 축적이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체외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나이트로겐 성분을 잘 배출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간에서 암모니아 두 개, 이산화탄소랑 합쳐가지고 우레아가 형성이 되는데 그 우레아는 물에 굉장히 잘 녹는 성격이 있고 그래서 혈액에 녹아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거죠. 그 우레아가 네. NMF라고 해서 천연 보습인자잖아요. 우리 네네. 신체 내부에도 있고. 그렇죠. 각질세포 안에 우레아가 있는데 걔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으니까 자연 보습인자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요 크림이 있어요. 우레아 5%짜리인데 이게 작년 더마코스메틱 편 취재 갔다가 유럽에서 제가 7월 여름에 구매를 했어요. 보습이 굉장히 강하고 제가 좀 반해서 방송에서 좀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에서는 화장품 자체를 소개하거나 그리고 이거 자체를 만들 순 그렇죠. 없잖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우레아 연고를 보습막 형성 성분이 있는 수분크림에 섞으면 이 크림하고 좀 비슷한 보습력이 강한 수분크림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건데 사실 우레아가 화장품용과 의료용이 따로 있다. 또 이런 댓글이 많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이게 농도에 따라서 화장품이냐 치료 목적이냐가 갈리는 거지 우레아가 다르다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과다각질 네. 그런 걸 해결하려고 우레아를 20% 썼더니 효과가 있었다. 근데 그전 사람들은 효과가 없다더라. 했던 논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그전 사람들은 10% 우레아를 썼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10%에서는 치료 용도로 만족할 만한 효과가 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10%까지는 화장품 함량을 인정하고 있고, 시약처에서. 예, 문제가 좀될수 있는 여지가 정상 피부에서도 되느냐, 혹은 뭐 얼굴에 발라도 되느냐, 이런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우레아 부작용, 뭐, 우레아 사이드 이펙트, 우레아 컨택 더마타이티스, 이런 식으로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이미다졸리 디닐, 우레아, 뭐 이런 방부제로 쓰이는 그런 네. 거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 보고돼 있는데, 우레아를 이용한 여러 논문에서도 몸에 흡수돼가지고 독성을 일으킨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안전한 성분인데 부작용이 가장 흔한 게 자극감인데 그 자극감이라는 거는 중단할 경우 다시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 네. 피부과에서 유명한 브리티시 저널 오브 더마톨로지라고 유명한 거에서 정상 피부에다가 우레아 5%를 7주면 또 적응 기간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발랐는데 문제가 없더라. 오히려 피부에 저항성이 생기더라라고 결론을 지었더라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10% 이하에서는 화장품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치료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약20% 정도가 주로 쓰입니다. 우레아 원액 100%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네. 또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원액을 네. 어떻게 정의하느냐인데 화장품 제조할 때 우레아 원액이라고 그 사람에서 주면은 그게 원액인 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레아 원물 100%라고 하면 사실 이런 파우더 가루 고체 형태를 말하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물에
녹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원액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원액 형태로 만든 다음에 제조사, 납품을 해요. 제가 방송에서 했었던 거는 3대 1, 이제 20%의 우레 연고를 수분크림과 섞게 되면 한 6에서 7% 정도 되니까 효과적으로는 굉장히 중에서 상 정도를 띈다고 볼 수가 있고 1대 1로 섞는 경우는 효과는 좋으나 자극감이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점막에 닿으면 안 됩니다. 주의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 부작용 이런 멘트가 방송 촬영할 때도 늘 있거든요. 어느 방송이나 있고 제가 같이 촬영한 이제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랑 피부과 전문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한 줄로 요약되어서 자세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네, 이렇게 농도에 따라서 효과와 기능이 구분이 돼야 되는 성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TV 방송에서 보다는 제 유튜브에서 제가 장단점, 부작용, 또 특징, 사용법까지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데에서만 좀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함량, 저함량으로 제가 나눠봤는데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세린의 유레아, 5% 유레아 크림이 있고 세라마이드와 NMF가 같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한 75ml 이 정도 되어 있는 게 약간 조금 다른데 얘 역시도 이제 5%의 우레아 그리고 시어버터가 같이 들어있어서 보습력을 좀 높여주는 이제 그런 크림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중에 왜 크리니크 드라마티컬리 디퍼런트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알죠? 노란 로션이라고 일명 불리는 보습의 제왕 뭐 이랬던 그런 성분인데 미네랄 오일과 페트롤라튬, 이제 참깨 오일, 우레아 뭐 이런 식으로 배합이 되어 있어서 강한 보습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해외 제품 중에는 원장님이 유튜브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뭐 40% 풋크림 농도가 굉장히 높죠. 40%짜리 우레아 크림도 있고요. 뭐 저함량으로는 사실 뭐 1% 미만입니다. 우레아 성분이 1% 미만이라 부스팅만 살짝 이렇게 뭐 그런 정도 헤라셀 에센스 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설화수의 진설 아이크림 시어버터와 함께 우레아 성분이 같이 배합되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부스팅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성분으로 배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사례들을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좀 빨리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 드렸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세안제라고 이제 스킨케어의 네. 처음 이제 끝이라고 제가 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세안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 추천하세요? 네. 세안제를 잘 써야 건강하게 피부가 유지가 되고 잘못 쓰면은 오히려 좀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순한, 약산성 클렌저를 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피부 구조를 보면은 표피가 있고 거기서 이제 위에 각질층이 있죠. 그 각질층에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벽돌과 시멘트 구조라 라고 돼 있고 벽돌은 죽은 각질 세포, 시멘트는 이중 지질, 그 세포 사이의 지질로 구성이 돼 있는데 표피 아래서는 데스모점이고 각질층이 올라면 코네오 데스모점이라는 그 죽은 각질 세포끼리 붙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H가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코네오 데스모점이 자연스럽게 탈락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각질층의 바깥 부분을 알칼리 환경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코네오 데스모점이 탈락이 안 돼서 각질이 계속 쌓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메이크업 색조도 그렇고 네. 화장품 스킨케어도 좀 강한 효과를 주는 화장품 네. 즉각적인 효과 이런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건강한 피부인 약산성 상태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성화되는 경우가 좀 네. 많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약산성을 사용함으로써 피부 장벽 건강 상태로 회복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시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5.5 뭐 이런 제품의 경우에는 6.5라고 해서 약산성, 순정 약산성 6.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5.5에서 6.5 사이가 약산성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약산성은 좀 세정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pH는 낮게 유지하고 거기서 만약에 세정력을 높이고 싶으시면은 음이온 SLS 유명한 거 있잖아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네. 소듐 라우릴 SLES 소듐 네. 라우릴 설페이트. 이런 게 들어간 걸 쓰면은 pH는 유지가 되면서 이제 세정력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세정력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피부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비이온 기면활성제, 데실 글루코사이드,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이런 거 내지는 뭐 양성계면활성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를 추천은 하죠. 화장을 하면 커버력이 좋은 것으로 메이크업을 지우는 게 쉽지 않죠. 잘 안 지워지죠. 네. 뭐 약산성, 순한 계면활성제를 사용해도 이게 안 지워지니까 여러 번 닦게 되고 그럼 오히려 더 피부가 손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커버력이 좋고 클렌징이 잘 되는 그런 메이크업 제품이 있으면은 피부과 입장에서는 환영인데 제가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게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추천하는 클렌저는 5.5에서 7 정도 미만. 세정력이 좀 좋은 네. 클렌저를 추천해요. 이중 세안을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네네. 화장은 지울 수 있고 워터프루프를 제외한 네. 또 워터프루프라든지 매트 메이크업을 하면 아. 그거는 뭐 이런 걸로 안 되고 클렌징 오일로 네. 지워야 되니까 좀 아. 다른 얘기가 되죠. 네네. 세안은 닦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클렌징을 너무 세게 해버리면은 저희 자체 갖고 있는 훌륭한 자연 보습 인자라든지 건강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약하게 세안을 하고 남길 것은 남겨라.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모 채널에서 약산성 세안제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든 게 있는데 결론은 pH가 낮을수록 좋은 약산성 세안제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서 제가 2년 전에 성분만 보고 좋은 제품을 추천하던 그 방식 약간 단편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했더라고요. 가령 이제 선크림 같은 경우도 성분이 좋은 무기자차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댓글에 어마어마한 사용감에 대한 불편함 또 니즈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그 댓글들을 다 반영을 해서 이제 뭐 세정력, 눈시림, 그리고 워터프루프 지속력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서 추천을 하게 됐고 이제 약산성 세안제도 마찬가지로 좀 산도가 낮고 세정력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산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세정력 좀 높은 세정 성분도 유해 우려가 적은 이런 성분으로 추천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좀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아주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거기서 설명해 주신 대로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히알루론산은 당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분자 구조입니다. 길이에 따라서 고분자냐 저분자냐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만 달톤을 기준으로 고분자 그 이하는 뭐 저분자 해서 요새는 뭐 2만, 4만 분자량의 초저분자 히알루론산도 시중에 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파우더 형태를 다시 가져나와 봤는데요. 이게 고분자 히알루론산 100% 이거는 저분자 히알루론산 파우더. 파우더 형태로는 실제로는 뭐 차이가 앞서 보이는데 이걸 만약에 수용액 형태로 1%로 바른다면 지금 하시는 게 고분자. 딱 봐도 점도가 흘러내리죠? 개 같은 점도가 높아서 피부에 흡수는 잘 안 되는데 보습력을 좀 높아서 네. 이제 서로 상호 효과 작용을 하고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히알루론산 1% 원액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에는 소량의 방부제와 溶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뚜껑을 열자마자 세균에 번식돼서 쓰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화장품 원료 자체 파는 거에 방부 말씀하신 것처럼 헥산디올 같은 방부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한 유통기한을 2년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원장님 유튜브에 히알루론산 또 우레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링크 밑에 걸어 드릴 테니까 자세한 내용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과 시술 두 가지 중에 원장님 추천하시는 것은? 목적은 똑같아요. 화장품도 분명 그 건강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고 피부과 시술도 그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만 화장품은 이제 평소에 데일리로 관리하는 그런 용도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커버를 하겠지만 만약에 화장품으로 한계를 느낀다 그럴 때 이제 피부과에 오셔가지고 그런 시술과 뭐 약이나 그런 치료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오늘 같이 촬영하셨는데 네. 뭐 어떠셨나요? 촬영 자체는 재밌게 잘 한 것 같고요. 덕분에 저도 우레아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원장님과 좋은 기회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